1번. 함수 fx는 문제처럼 다 나와 있어. 1대 0에서의 극한, 그리고 1의 우극한에서 극한. 뭐, 이거 뺏는 게 5다라고 나왔는데, 일단, 자, 요거 정리합시다. 0에서의 극한 값이지. 그럼 0에서의 극한 값이니까 좌, 우, 뭐, 마찬가지 0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거든요? 지금 이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 3 나오죠? 맞지? 우극한은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돼? 어차피 얘는 극한이니까 함수 값은 상관할 필요 없고, 좌극한. 0, 우극한, A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3하고 A하고 같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A는 3 돼야 돼요. 이거는 3이고 A도 3이다. 두 번째, 1의 우극한이거든. 1의 우극한이 뭔지는 모르는데 3에서 1의 우극한을 뺐더니 5가 됐다는 말은 1의 우극한이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 1의 우극하니까 여기 1 집어넣어버리면 여기가 뭐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얘가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얼마 돼? 아, 3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지금 얼마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3 빼기 마이너스 2에 5 되니까.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얘 마이너스 2 되려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5다. 문제에서 요 두 마리를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4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2번 두 함수 fx와 gx가 문제에서 나왔어. 문제에서 나온 대로 가는데 이거 하도 많이 봤던 내용이죠. 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란 말은 이식 나왔을 때 양변을 fx로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가지 식을 연립한 식으로 보면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니까 fx로 나눠버리면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fx분의 gx가 된다. 맞죠? 자, 요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한대가 분모에 깔리겠죠. 무한대분의 3이니까 얘는 0 돼야 돼요.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의 값이 2라 했으니까 이거 전부 다 fx로 나누자 이 말이야. 얘를 fx로 나눠버리면 자, 분모의 첫 번째 거는 2 곱하기 fx분의 gx 빼기 얘는 3 되고요. 얘는 1 되고 얘는 3 곱하기 fx분의 gx. 근데 뭐 이미 다 구해놨죠. fx분의 gx의 극한값이 2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2예요. 결론적으로 극한 적용시키면 4 빼기 3 되고 얘는 1 더하기 6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7. 답은 1번이죠. 1번. 3번 볼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라고 나와버렸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나오면 일반적으로 바꿔서 풀죠 우리. 자, 그럼 마이너스 x를 t라고 나와버리면 당연히 t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리미트 t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자, 정리할게요. 루트 이번에는 마이너스 t를 제곱한 거니까 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돼버리면 일반적인 우리 문제다, 맞지? 자, 정리할게요. t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분자 유리화시킵시다.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뺍니다. t 제곱 마이너스 3t에서 t 제곱을 뺀 거고 분모는 그러면 자동으로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t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t제곱이 날아간다고. 그럼 얘는 지금 1차, 분자 1차거든.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분모 분자 차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 비교하면 얘 몇 차예요? 1차죠. 루트 t제곱이니까 최고차항. 얘 1차죠. 얘 1차거든. 그럼 1차의 개수 비교만 해보면 얘는 루트 1, 1이고 얘도 1이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답은 2번입니다. 4번.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3차 함수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은 써먹으라는 겁니다. 일단 3차 함수 fx는 분모 0 집어넣고 분자 0 집어넣었더니 8이 나왔다. 근데 분모가 전체가 0이기 때문에 분자도 0 될 거다 이거죠. 그럼 첫 번째 조건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f0은 얼마다? 0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20을 넣어서 분모 0 되거든요. 그럼 분자도 마이너스 20을 넣으면 0 돼야 돼요. 왜?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0을 넣어도 0이다 이거죠. 그러면 fx에 대한 식을 내가 대략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fx라는 놈은 3차 함수라 했고 최고차항을 a라 한다면 a 0 집어넣어서 0 돼야 되고 마이너스 20을 넣어서 0 돼야 되죠. 그리고 3차니까 뭐 x 플러스 p 이렇게 놓읍시다.
됐나요? 이제 얘를 여기 위에 올려라 이거죠. 자, 그래서 식 정리할게요. 리미트 x는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4로 갈 때, 자, 분자는 a, x, x 플러스 2, x 플러스 p가 되고요. 분모는 x 플러스 4, x 플러스 1이 됩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정리했고, 이제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냐 묻는 건데, 생각해봐. 지금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돼버리잖아. 그럼 분자도 0 돼야 되겠죠.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얘가 지금 뭐다? 얘랑 똑같은 값이다, 이거야.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0 돼야 되거든. 그럼 일단 p라는 놈은 지금 뭐다? 플러스 4라는 거죠, p라는 놈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자체는 a, x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4라는 정도도 내가 찾아냈어요. 일단 그리고 요거 정리했는데 문제에서 나온 거 요거 안 적었죠, 쌤이? 얘 계산하면 또 얼마 나온대요? 8 나온대요. 맞나요? 자, 계산해봅시다.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쌤이. 원래는 이거 두 개 가지고 A하고 P 갖고 가는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AX, X 플러스 2, X 플러스 P. 산 거 아는데요. 그냥 P라 적읍시다. 그리고 분모가 X예요. 당연히 얘는 리미트 X는 0으로 가고. 이거 약분되죠. X에 0 집어넣어버리면 뭐 되냐면 2, P, A만 남으니까 2AP만 남아. 얘가 지금 8이다 이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2로 갈 때 분모는 x 플러스 2, 분자는 a, x, x 플러스 2, x 플러스 p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날라가죠. 맞지? 마이너스 2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요거 마이너스 2 더하기 p, 요거 마이너스 2 a. 그러면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2 더하기 p 이렇게 되겠죠. 요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다 이거죠.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개 연립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P가 4인 거 알아요. 이게 지금 분모가 0 됐을 때 분자가 0이 안 될 리가 없거든요. 맞죠? 그래서 P가 4라는 거 내가 바로 집어넣어도 되고, 애초에 내가 이걸 먼저 안 시작했고 얘들 둘이 먼저 정리했으면 얘들 둘이 연립하면 P값 4 나옵니다. 자, P에 4 집어넣으면요 A1인 거 나오죠. 여기에 4 집어넣고 A1 집어넣으면 나오는지 보면 되잖아. 마이너스 2에 4 집어넣으면 이거 2니까 마이너스 4 나오죠. 어차피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어도 되고, 나는 P값을 먼저 구했기 때문에 대입해서 바로 풀어버렸는데 어떻게든 상관없다. 그래서 A는 1이고 P는 4다 라는 건 내가 알았어요. 그럼 요거 1이죠 이제. 자, 이제 4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4.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3 되고요. A1이니까 생략하고 X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되죠. 답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8 돼야 돼요. 뭐 요거 원래 문제 의도로는 요거 두 개 이용해서 AP값 먼저 구하세요. 연립해서. 이건데 쌤은 그냥 뭐 당연하게 문제를 풀려면 어쩔 수 없이 얘가 4라는 거 나오니까 쌤이 정리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마이너스 3분의 8, 3번입니다. 5번. 다음에 극한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나왔어요. 이게 3이다. 정리해보라 이거죠. 그때 ABK가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해봅니다. 일단 루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유리화시킵시다. 자, 똑같이 한번 적을게요. 리미트 x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자, 유리화시키면요 위에 건 제곱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적을게요.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에서 빼기 뒤에 거 제곱입니다. ax 제곱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x의 k 제곱에, 그 다음에 루트 씌었으니까요. 얘는 루트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 빼기 a, 더하기죠. a x 제곱 플러스 b인데, 자, 여기서 b 값 우리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0 집어넣으면 분모 0 됩니다. 그럼 분자도 0 돼야 되죠. 0 집어넣으면 얘 1 되니까 여기도 0 집어넣으면 이거 b만 나오거든요. 그럼 1 빼기 b가 0 돼야 돼요. b 값은 1이라는 거 우리 눈에 익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쌤 이걸 바로 1로 바꿔버릴게요 이제. 그럼 얘를 1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리미트 x는 0으로 간다. 자, 위에 거 정리할게요.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요거 1이니까 제곱에서 뺍니다. 쌤 바로 정리할게요. a 제곱 x 4제곱.
그 다음 이렇게 세 개 곱하면 마이너스 2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분모는 마찬가지 x의 k 제곱에 루트 x 내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 빼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얘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쌤이 항상 얘기했지만 극한에서 지금 항상 분모가 0 되는 놈이 문제거든. 그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그럼 얘가 없어지려면 얘들하고 맞춰서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 자, 위에 거 쌤이 정리해놓고 할게요. 위에 거 한 번만 더 정리해놓고 하자. 보기 쉽게. 자, x 4제곱 묶어내면요. 1-a제곱에 x 4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묶어내면 1-2a의 x제곱. 1은 없어집니다. 맞죠? 그리고 x의 k제곱에 루트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근데 금방 얘기했던 대로 얘가 없어지려면 맞죠? 약분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 K는 뭐 1, 2. 왜 얘들이 지금 약분을 다 시킬 수 있거든요. 맞죠? X가 1, 2 다 되는 거죠. 근데 봐봐. 만약에 K가 1이라고 치자. K가 1이라고 칩시다. 문제에서 K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0은 안 되고요. K가 1이다. 그러면 분모에 X가 한 개 있어요. 근데 분자에 지금 X가 최소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날리고 나면요. 여기 x 3개 남고 여기 x가 1개 남아. 근데 문제는 x에다가 0을 집어넣네. 맞죠?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버리네. 그럼 이거 다 0 돼버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얘가 0 집어넣었을 때 얘가 다 0 돼버려요. 이해됐나? 분자가 0 돼버리면 뭐가 돼야 돼요? 분모가 0이 안 될 때는 0이죠. 근데 지금 얘가 지금 3이란 말이죠. 얘가 3이라는 말은 분모 분자가 또 0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0 집어넣으면 0이 안 나와요. X에 0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2. 결론적으로 K는 1은 아니다, 이거야. 만약 K가 2면 어떻게 되냐. K가 2면요. 자, 쌤 적어볼게요. K1은 쌤이 안 했고, 만약에 K가 2다, 라고 하면, 얘들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약분해버렸어요, 이제.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1. 요것만 남아있고, 분자는 얘가 k가 2니까 x제곱, x제곱 날렸죠. 그러면 1-a제곱에 x제곱 플러스 1-2a만 남거든. 자, 이때 x에 0 집어넣어보자, 이 말이야. x에 0 집어넣으면 분모는 2 돼요. 맞지? 자, 분자는요,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다 날아가니까 1-2a만 된다고. 그 얘가 3이 될 수는 있다 이거야. 맞나요? 얘가 3이 되려고 그러면 얘가 6 돼야 되고 얘 6 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5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5겠죠. 맞나요? 정리됐어요? 자, 그럼 이건 나올 수 있다. 아마 답이겠죠. 만약에 k가 3이면 어떻게 되냐. k가 3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k가 3이야. 그러면 쌤 새로 한번 적어볼게요. K가 3이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가 3이에요. 얘가 3이면 똑같이 약분했다 치고요. 루트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얘는 1-A제곱에 X가 남고 얘는 X분의 1-2A가 남아요. 맞죠? 이제 문제가 되죠, 얘. 맞죠? 또 0 되는 놈이 나왔잖아. 분모가 0이 되는 식은 나오면 안 돼요. 얘 0 집어넣으면 이건 2고 이건 0이지만 얘가 지금 뭐가 돼버려요? 그냥 편하게 해주면 이거 따로 쓰면 이거 2죠? 이거 0 집어넣으면 날아가죠. 그게 결론적으로 지금 2분의 1을 갖고 있고 얘는 2x에 1-2a 되는데 어차피 x에 0 집어넣으면 분모 0 돼버린다고. 맞나? 그러니까 얘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부터 커지면 다 안 될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거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5, K가 2, B가 1일 때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다. 그럼 얘가 2분의 6이니까 더하면 2분의 1 되겠지. 그래서 5번은 2번입니다. 2번. 되겠죠. 6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 문제에서
x의 곱분의 fx의 극한값이 4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걸 x의 곱분의 fx로 만들어버리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에 x 하나 더 곱하고 분자 2 하나 더 곱해서 x분의 1을 다 곱해주면 얘는 x의 곱분의 fx가 돼요. 그럼 내가 x분의 1을 다 곱합니다. 그럼 여기 x분의 2 곱하면 2x 플러스 2a가 되고요. 맞죠? 얘는 x제곱분의 fx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x분의 2 곱해버리니까 4x 플러스 2a가 되죠. 맞나요?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극한 쓰자 이거야. x가 0으로 간대요. 근데 x에 0으로 가는 극한을 써버려버리면 이거 써버려서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얘는 0. 0 더하기 2a니까 2a.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 그 다음에는 0 집어넣으면 이거 2a 되죠. 결론적으로 얘 극한값이 양쪽 두 개 다 2a이기 때문에 얘도 어디로 갈 거다 이거? 2a로 갈 거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게 4로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2a가 얼마다 이거? 4다. a값은 얼마입니다? 2입니다.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되겠죠? 7번. 그림과 같이 y는 루트 3x 위에 있는 점 p. 얘인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t, 루트 3t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때 OP의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는 이 m의 좌표 맞죠? 요 m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이거 다 2로 나누면 되죠. 중점이니까 0,0하고 t, 루트 3t니까 맞지? 2분의 t, 2분의 루트 3t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요 점을 지나고 그리고 OP의 수직이야. 그럼 얘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면 얘의 기울기는 자동 구할 수 있습니다. 자 OP의 기울기 OP의 기울기는요 당연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t 맞죠? 여기가 t가 있으면 t 분의 루트 3t예요. 그럼 내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자 mq의 기울기는요 이거의 역수에 부호 반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t 분의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mq의 기울기를 구했고 정점도 하나 알죠? 이 점 지나가니까 내가 직선을 구하겠습니다. 직선 mq 요거는 구할게요. 바로 y는 기울기는 얘예요. 마이너스 루트 3t 분의 t 그 다음에 정점이 2분의 t, 2분의 루트 3t거든요. 그럼 x 2분의 t 더하기 2분의 루트 3t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이게 직선이고 이때 q 좌표는 xl편이야. 문제에서 pq의 길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pq에 대한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좌표만 알면 끝나거든요. 그럼 q 좌표는 xl편이니까 y 0 집어넣자 이거죠. 자, y 0 집어넣을게요. y 0 집어넣으면 0은 마이너스 루트 3t 분의 t x-2분의 t 더하기 2분의 루트 3t가 되고 맞지? 양변에 2 루트 3t 2하고 루트 3t를 곱합시다. 2 루트 3t 곱하면 어차피 얘는 0 되고요 여기는 2만 남아있죠. 마이너스 2t에 x-2분의 t 그럼 여기는 루트 3t를 더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는 3t가 되겠네요. 루트 벗겨지고 됐나요? 그러면 잘 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두 개 더해서 0 돼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2t 얘가 3t야.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3이 돼야 되죠. 얘가 2분의 3이 되면 2분의 3 뭐 방정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2분의 3이 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3t 되니까. 그래서 아 이거 알 수 있는 게 x 마이너스 2분의 t 값은 2분의 3이고 x는 2분의 t 플러스 3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아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t 플러스 3, 0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뭐 하자? 요 PQ 길이 구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PQ 길이까지만 구해봅시다. PQ의 길이 제곱이니까 루트는 뺄게요. 자 얘에서 얘 뺍니다. 얘에서 얘 빼면 얘는 2분의 2t거든요. 2분의 2t에서 2분의 t 플러스 3을 빼버리면 2분의 안 적어도 되죠? 2t 빼기 t니까 t 마이너스 3 요거 제곱이고요. 더하기 루트 3t에서 0을 뺐으니까 그냥 루트 3t의 제곱이 나와. 자 요거 정리하면 4분의 1에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더하기 3t가 되고 맞나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 어떻게 나오는데 쌤이 이거 정리 안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문제를 봤는데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가면 분모 분자 차수 비교하는데 분모가 2차야. 그럼 분자도 2차만 봐주면 되죠. 내가 지금 여기서 정리해 줄 거는 뭐야? 요것만 봐주면 된다고. 어차피 뒤에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얘는 3t 제곱 플러스 뭐 이런 나와 있을 거고 분자도 지금 뭐예요? 4분의 1t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어차피 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계수 비교합시다. 얘는 정리하면 3분의 4분의 1 따라서 1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됐나요? 8번 함수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어요. gx는 내가 gx 그려봅시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gx는 1을 기준으로 얘 1이라 치면 1을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1,0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서는 y는 마이너스 x로 그어진대요. 맞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네요. 당연히 옷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보다 큰 쪽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 똑같고 3을 지나고 있는 요 그래프죠. 단 1보다 큰 쪽에서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놈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버렸어요. 당연히 얘는 0일 거고 요 놈은 2일 거고 요거 대입하면 요거 3 나올 거고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자 요렇게 되고 있다. 이때 문제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는 그냥 좌극한 우극한 같으면 되죠. 함수값도 당연히 같겠지만 자 그래서 내가 좌극한으로 정리할게요. 좌극한 그냥 원래는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 뭐 이렇게 적는데 그냥 바로 적을게요. 그냥 좌극한만 정리합니다. 좌극한만 정리하면 자 좌극한일 때 x가 a로 갈 때 좌극하는 fx는요 a 플러스 1로 나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에다가 빼기 2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a 플러스 1에 빼기 했으니까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x가 a일 때 값은 내가 지금 뭔지 몰라요. 나눠봐야 되겠지만 좀 이따 적자. 두 번째 우극한은요? 우극한은 x가 뭘 때? 봐봐. x가 a일 때는 마이너스 a로 나와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나온다고. 맞죠? 그 다음에 함수값. 솔직히 의미는 없습니다만. 왜? 얘놈이 나눠져 있어서. 근데 얘는 붙어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야? 우극한하고 똑같다. 근데 봐봐.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얘랑 얘랑 곱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특정한 놈이랑 얘랑 이게 뭔지 모르지만 만들어지는 이 특정한 놈이랑 얘도 뭔지는 모르지만 이 특정한 놈이랑 얘들이 세 개가 지금 다 뭐 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이 값이 지금 뭔지는 내가 모르지만 요 자리에 들어올 게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지금 극한값이 존재한다. 아 연속이 아니구나. 미안하다. 함수값은 버립시다.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얘들 둘이가 같아야 된다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근데 요거 두 놈이 다르죠. 요거 두 놈이 다르면 이 수가 만약에 같은 수라면 일반적으로는 같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죠? 무슨 말 이해되나? 여기에 만약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2를 집어넣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연속일 부분일 수 있잖아. 맞지? 요게 2라면. 됐나요? 요건 지금 이건 아 요거는 함수값이죠. 맞죠? 이건 함수값이니까 만약에 그냥 A가 2라고 가정하면 연속인 부분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와 얘는 지금 뭐하고 있다 우리? 같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함수값이니까. 그러면 얘들들이 곱한 거랑 얘들들이 곱한 거랑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잡아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얘들들이가 같으면 되죠. a-1과 -a-2가 같아도 돼요. 두 번째, 내가 여기 쳤던 이 ga 값이죠. 맞죠? 이 ga 값이 뭐가 돼도 돼요? 0이 돼도 됩니다. 맞나요? 다시 첫 번째, 얘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똑같은 값인 건 내가 알아요. 근데 얘들 둘의 값이 지금 모양은 다르거든요.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얘랑 얘랑 같을 때는 어차피 얘들 둘이 같으니까 얘랑 GA 곱한 거랑 얘랑 GA 곱한 거는 같겠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가 만약에 다르다면 얘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 2 곱하기 0, 2분의 1 곱하기 0 어차피 0 나오니까. 맞나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같을 조건 해볼게. 이왕하면요. 2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모든 양수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자, 두 번째. ga가 0인 거. ga가 0인 지점은 여기 세 마리가 있어요. 맞죠? ga가 0이라면 a값이 얼마이거나 0이거나 또는 a값이 얼마이거나 1이거나 또는 a값이 3이라는 거죠. 결론. 아,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 둘이는 탈락이 될 거고요. 문제에서 언급하는 양수값에 한만 물었기 때문에 답은 얼마 된다? 4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정리됐죠? 요거는 약간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문제 좀 풀어본 사람들은 쉽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잘 안 풀어본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다. 됐나요?